작가가 붙인 제목답게 아주 정말 유혹하는 모습 느껴집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로 보면 더 멋있는데 이 불빛이 비춰가지고 아쉽네요. 아, 이 작품도 전국 섬진강 미술대전에서 특별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역시 저희하고 친숙한 접시꽃이죠, 접시꽃. 그대 머무른 곳이라는 제목을 가진 멋진 작품입니다. 이 새로 작품이라 제가 가로로 찍으니까 좀 덜 이뻐 보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요즘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지만은 이렇게 늘 해마다 피고 지는 접시꽃을 표현한 작가의 그림입니다. 그대가 머물고 떠나고 없어 머물다 떠나고 없어도 꽃은 피고 새는 찾아오네요. 또 해바라기를 아주 잘 그려요. 그 상가 낡은 상가 벽에다가 좀 해바라기로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상가가 환해지는 그림을 그리기도 해서 이게 해바라기를 아주 잘 그려요. 바람에 흩날리는 해바라기의 모습입니다. 가족이라는 해바라기 그림인데요. 자기 가족이 셋이라고 이렇게 세 송이를 그려놨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가 아주 친숙하게 길가에서 많이 보았던 코스모스예요. 가을 서풍이라는 제목으로 그
그린 아주 큰 작품이에요. 얘도 53, 65cm나 되는 큰 작품이에요. 이렇게 저도 코스모스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축제라는 제목의 코스모스 작품이고요. 코스모스의 정말 한데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듯한 그림을 짓다며 부르 자몽년의 연가라는 제목을 공연 작품인데요. 그때마다 몽년이 필되면 설레이는 작가의 마음을 나타낸 예쁜 작품입니다. 작품이 이 몽년이 너무 빨리 피고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아쉬움도 담긴 작품입니다. 으로 백몽년이고요. 백몽년도 너무 예쁘죠. 빨리 사라지는 아쉬움을 그림에 담아서 두고두고 보고픈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구절초 그림인데요. 구절초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못내 어머니가 그리운 가을을 나타낸 작품이고요. 저도 구절초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메이죠. 해바라기 밝은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죠. 아주 큰 작품이에요. 해바라기 같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만남이라는 작품인데요. 잔뜩 대와 동백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정겹고 좋죠.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담긴 잔뜩 대에 예쁜 동백꽃 두 만남이 너무 좋습니다. 이 작품은 주머니 복란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광릉 요강꽃이라는 꽃과 굉장히 흡사한 꽃인데요. 아주 예쁘게 성장하게 잘 되었습니다. 주머니마다 복을 가득가득 담아가시면 좋겠어요. 델피늄의 속삭임이라는 그림이고요. 가정에 걸어놓기에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고 예쁜 꽃그림입니다. 달개비 꽃인데요. 달개비 청색을 좋아하는 언니가 생각나네요. 아주 색감 아주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주변에 흔해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달개비 꽃인데 아주 색감이 아주 독특하죠. 꽃에 들어서는 나비와의 만남이 참 예쁘게 표현되었네요. 색감이 참 예쁘게 표현된 파프리카죠. 단짝 친구라는 그림이에요. 아주 예쁘게 잘 그렸어요. 립스틱 쉽게 바르고 그 노래가 생각나는 나팔꽃 그림이에요. 아주 화사합니다. 달팽이의 비상이라는 꽃인데요. 아주 담쟁이 넝쿠리의 달팽이가 너무 귀엽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우리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국이에요. 수국의 장면입니다. 아주 복스럽죠. 색감도 예뻐요. 청사과라는 작품이고요. 청춘이라는 작품의 청사과 그림인데요. 정말 청춘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멋진 작품입니다. 색감이 아주 죽여줍니다. 행복이라는 작품이고요. 아주 가을의 풍성함이 그대로 담겨있는 작품이라 가을은 우리들도 행복하잖아요. 아주 행복해 행복이 묻어나는 예쁜 그림이에요. 민화에서 만나 민화 아시죠? 에서나 나움직한 예쁜 그림이에요. 너와 나, 새와 독백 아주 정겨운 그림이에요. 저 해바라기가 있는 그림 속으로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해바라기 밭에는 이라는 작품입니다.
멀리 큰 나무가 또 있었으니까 더 예쁘네요.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작품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보기 힘들었던, 요즘은 소품으로 많이 쓰는 박으로 만든 바가지와 예쁜 꽃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속삭임이라는 새로운 작품이에요. 우리 기억표로 이렇게 길게 걸어두면 멋스러운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추억이 있는 작품이네요. 약사님 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함께 그 정원에 갔었던 비 오는 날 내 추억이 생각나는 멋진 작품입니다. 항아리가 있는 작품을 보면 포근하고 정겨운 느낌이 나죠. 우리의 정서인 것 같아요. 정서, 한국적 정서. 굉장히 큰 갤러리예요. 작품이죠. 그때도 이런 곳에서 작품을 전시하게 된 이 다남 작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행복을 불려나가는 귀한 작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날들처럼 또